1세기의 새로운 풍속은 찻집이라고 했다. 거리의 오아시스, 거리의 사람, 거리의 응적들, 젊은 꿈이 테이블마다 숨어있고, 난초 형네가 찻잔을 싸고 도는 창문 아래는 이별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아롱아롱. 허나 요즘 찻집은 요즘 찻집은 부러카 세상, 요즘 찻집은 귀엽다 세상. 이 구석엔 금광이 왔다 갔다 하, 저 구석엔 중석광이 왔다 갔다 하, 천은 만원 주먹 두고 빨간 눈이 돌아갈 때 좋은 하품은 찌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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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 울어 운다 울어. 거기가 어디라고 간단 말이오? 마르터 고베를 넘는 사람아, 맹세가 한이 되고 청춘이 보람없는 어두운 십자로에서 그대는 칠성별을 찾으려, 차라리 천길 사랑에 맹세나마 끊었으면 애절 통절이나 안 했을 거요. 거기가 어디라고 간단 말이오? 고개를 넘는 사람아, 봄때도 울기 전에 가두란 말이요. 아, 희망이 없는 인생은 황무지회다. 봄은 어째서 오고 꽃은 무슨 까닭으로 피우냔 말이오. 하늘과 땅과 지평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있을 것이었만, 애월하지 청춘 이별이 있는 까닭이 왜다. 그래서 울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소. 마지막 하신 밤이 청춘 가르 부르리까 이별 가를 하오리까 눈물이 끓어올라 내 간장이 타는 구려.